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대안주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실적이 보장된 제약바이오 종목이다라는 의견으로 하반기 실적 성장성이 기대되는 대웅제약을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께서는 신약 기대감 역시 신약 기대감으로 SK 바이오팜도 살펴볼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과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대안주로 대웅제약과 SK 바이오팜 어떤 종목이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 뭐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씩을 골라 오셨는데,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볼까요? 네,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이요? 네, 한때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개발한다고 말 많았다가 그냥 우리 못하겠다라고 딱 끝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 예, 오히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예,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더 되는 쪽으로 몰아가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때 나온 실망감 이후로 변화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나보타죠. 이와 관련된 쪽이 같이 실적이 잡히면서 변화가 나온 게 2분기 매출액이 한 14% 늘어나면서 2,800억대, 2,900억 가까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영업이익이 187억대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확장세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일단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전문의약품 쪽은 8% 정도 증가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는 사업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이고요. 이 나보타의 매출의 확대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작년 동기 한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매출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땐 미국에서 또 이어졌던 소송 리스크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이 보톡스 관련된 쪽의 변화를 이제 또 하반기에는 에볼루스라고 하는 회사와 어떤 확인이 되는 과정 쪽에서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출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수출과 그에 따른 점유율 확대는 계속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중국 진출도 거의 가시화가 된 상황들이죠. 그래서 중국까지 어느 정도 진출이 완료가 돼서 거기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을 챙겨보는 전략들이 더 중요하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역시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실적이 찍히는 숫자로 확인이 되는 종목을 연관해서 대안주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대웅제약 하반기 실적 확장 내년까지도 봤을 때 실적 확장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자 그럼 길건우 FC께서는 대웅제약 어떻게 보세요? 좋습니다. 네, 좋은데 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거 플러스로 이제 위식도 역류성 식도염 네, 치료제가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 이제 뭐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다시 또 시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관련 상품 매출이 연 매출이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럼 플러스 알파로 내년부터는 매출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 보급이 되면서 이제 마스크를 벗는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이제 월요일도 그렇고 저번 주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또 꿈틀꿈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하면은 미용기기 관련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숨기고 있던 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톡신 관련해서도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도 대웅제약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매수해놓은 거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대웅제약에 대한 두 분 모두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관심 종목에 시청자분들도 잘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길건우 FC께서 가지고 네. 오신 대안주로 SK 바이오팜을 가져오셨어요. 네, 바이오팜이 상장 이후에 계속 네, 하락세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백신도 많이 보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신약 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매출이 조금 살아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보다도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케팅의 효과가 매출에 굉장히 크게 반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리베이트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리베이트가 합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안 하고가 매출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사실 그 SK 바이오팜이 신약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수면장애랑 뇌전증이에요. 어마어마한 신약이긴 하지만 사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서 뭔가를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하고 하는 거는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뇌 엑스코프리라는 이제 뇌전증 신약이 있거든요. 이 자체가 영업 활동을 달리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의사들이 영업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마케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상 논문이나 뭐 이제 결과 뭐 이런 것들만 보고 이제 처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기존의 뇌전증 신약 1위가 이제 글로벌 1위가 빔펫이라는 건데 매출이 네. 한 14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이제 가이던스가 한 700억 정도 됐는데 초과 달성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수치가 굉장히 좋은 게 이제 뇌전증이라는 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간질이에요. 발작들 많이 일으키잖아요. 빔펫이 이제 글로벌 1위라고 했는데 완전 발작, 이 발작을 뭐 소실하는 비율이 5% 이하인데 엑스코프리가 21%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4배 이상이 높은 거기 때문에 아마 매출이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또 이제 중국 지역에 대한 판권들도 네. 아직 계약이 없거든요. 이제 판권에 대한 계약, 그다음에 뭐 가장 큰 거는 미국 내 이제 영업 활동 개선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하반기 들어서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바이오팜을 길건우 FC께서는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김인수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한데 네. 제가 아까 뭐 이 IPO한 새로 상장한 종목들이 돌아서 다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 SK야 바이오팜은 예외네요. 예요. 안 올라갔네요. 예. 일단 아무래도 실적의 수치화 되는 부분들이 1분기에는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였었죠. 네. 근데 그 부분이 하반기와 함께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약간 주가에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여전히 1분기에 보여줬던 실적 그런들이 같이 이어진다. 그러면 SK 바이오팜이 아니라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움직였겠죠. 근데 지금 분기 실적들이 나머지 분기가 아직 그렇게 확신이 좀 덜합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팀장님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에 또 가시화되면서 실적이 반영된다고 하게 되면 약간 미리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국면 쪽에 변화를 또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지만 또 실적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바이오팜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어쨌든 최근에 제약바이오는 이제 어쨌든 실적 찍히는 것들을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은 두 분이 공통적으로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대안주 설명을 들어봤으니까 가격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일단은 SK 바이오팜부터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실까요? 바이오팜 자체가 지금 거의 뭐 60일이랑 120일선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저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선절선은 대신에 조금 타이트하게 11만 5천 원 정도. 그래서 이 이하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뭐 지금 가격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는 1, 2차로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신약이라는 게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1차는 한 14만 원 정도, 2차 뭐 한 16만 원 정도 이렇게 1, 2차를 구분을 해서 따라 붙으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SK바이오팜의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해주셨던 대웅제약도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들어서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괜찮게 발표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수급 괜찮고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해도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대가 있다 보니까 약간 또 흔들림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한 17만 원대 전후로 해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흐름들 하반기에도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한 20만 원대 근처까지 들어오면서 지난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좀 어지러웠던 가격대를 다시 차츰차츰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15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웅제약의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신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안주로 실적에 찍히는,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는 대웅제약, 그리고 같은 SK 계열이긴 하지만 신약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SK 바이오팜을 대안주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뭐 특집같이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오늘 시장 전망보다도 이 제약바이오 쪽이 또 어제 시장에서 조금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났거든요. 뭐 안트로제니아 막 이런 종목들이 급하게 뛰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려는 분들 지금 좀 잡아도 되는 건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두 분이 좀 조언 주실까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일단 어제부터도 나온 변화가 이제 셀트리온, 네. 그것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또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안쪽에 자세히 보게 되면은 어떤 가장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쪽은 또 당연히 진단 키트겠죠. 하지만 이쪽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매매는 아무래도 앞으로에 대한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응이 조금 제약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어떤 제약 바이오라고 하더라도 기대감 플러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과 같이 맞물리는 조동향들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수치화된 종목적으로 계속 압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길건의 부시. 네, 저도 이제 동의하는 게 우선은 지금 이제 계속 불안전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이 좋지 않으면 주가 자체가 잠깐 뭐 올라갈 수는 있지만 금방 또 꺾여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때 이슈가 되는 것은 그래도 CMO 관련 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CMO 관련 위주로 한번 보시고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넘어갈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잡힌다라고 하면 신약 기대감들에 대한 그 바이오가 또 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큰 흐름으로 한번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도 일단은 CMO로 좀 확인을 해보고 실적 받쳐주는 종목들로 대응을 하다가 내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신약 기대감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넘어가는 패턴을 두 분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 길건호 FC와 함께했는데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